뭐냐 시벌놈아. 얘 뭐요? 뭐가 어째요? 뭐가 어째요? 예, 캠킬게요. 예? 아니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얼굴을 비춰야지 들어오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자님. 응?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하이, 정말. 아. 저번 주까지 휴방 야무지게 하다가 다시 큰 고통 많이 없네. 저번 주까지 휴방 많이 하다가 이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전 이젠 30분에 들어오겠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너의 그 치명적인 화이트 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일 해놓고 열심히 이지랄. 3일 아닌데요? 수, 목, 금, 토, 일. 5일인데요? 채웠는데요? 월, 화, 쉬고 수, 목, 금, 토, 일 열심히 했는데요? 왜 억까하시죠?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냐. 아니 맞잖아요. 예. 수요일은 개인 방송 안 했다고. 아니 그럼 아프리카에서 그 공방 맡긴 거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또 방송하라고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날 회식 있었지 않습니까? 아, 회식이 아니라 디프리 예 디프리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밤새고 예? 밤새고 아침에 포도시 나가서 예? 7시 아니다 그냥 노휴방으로 아니 노방종으로 해가지고 낮까지 방송했잖아요. 예. 멀티플이 구라야. 그날 아미에서 나왔던 사람들 다 술먹방이래. 살풀이 혼자 가보자 그래. 예예. 예. 우리는 이제 억가를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억가 그만합시다 방송 가지고. 그죠? 열심히 했으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머리를 박으시네요. 예. 아니면 그렇게 뭐 머리를 조아리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제가 열심히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예. 아까 뭐 노래 틀고 있을 때 오프닝 때 보니까 캠 켜지는 거 대기하면서 어제 별풍선 달달했으니까 오늘도 켜는 거라고 혹시나 싶어갖고 어쩜 말을 그렇게 밉게 합니까? 예. 아 8시간 30분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8시간 30분 플러스 7시간 15시간 방송했는데요. 15시간 방송한 나를 이렇게 억까해도 됩니까? 정말이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응? 아니 15시간 방송한 사람을 예? 발이방송까지 야무지게 다 했는데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여행방송 딱 하면서 좋은 풍경 보여드리고 예? 즐겁게 방송했는데 말이죠. 그때 솔직히 말할게. 우리 게이들은 너가 방송 끄고 여자한테 허튼 짓 할까봐 걱정돼. 우리 게이잖아. 개잡소리 할 그 쥐약 처먹은 개잡소리 하실 거면은 예 강퇴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발 그 채팅창에서라도 제발 찐따 티 좀 내지 말아주세요. 예 그 채팅 치는 그 어떤 유형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까지 저는 유추가 돼요. 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이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가짠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 아무리 팬가입을 하고 아무리 자주 본 사람이라도 그렇게 병신 같은 소리 하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아시겠어요? 모질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따 오늘도 뭐 그냥 시끄럽네 청라가. 아 진짜 이거 정말 신고해야 돼. 코트 요즘 열심히 하던데 근데 몸 관리한다면서 나 안 하는 건 똑같네. 10년 넘게 하면 체중만으로도 사람을 파악할 수 있구나. 짱맛이 느껴져. 네 맞습니다. 너 누가 거기다가 물티슈 놓고 뽑았으면서 모니터 흔들어가지고 지진 느끼게 만들어? 바로 물티슈입니다. 놈 새끼가. 너 그리고 물티슈에 두 장씩 써. 한 장입니다 이게. 한 장씩 써. 네. 막 쓰지 않아요. 저 한 장 이거 대단합니다. 하루에 한 장 써요 저. 그래. 네. 이거 지금 1년 전에 지금 놔둔 건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물티슈 하나에 1,000원이라고? 아니야 내가 쓰는 물티슈 이거 되게 비싸요. 이거 하나에 3,000원 정도 할걸? 맞지? 아 그래? 그럼 10팩에 2만원 돈이면 은 이거 하나에 2,000원 돈인데. 물티슈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티슈가 근데 원래 애기들 똥구멍 닦는 건데 맞죠? 애기들 그 똥 싸면 똥꼬 닦는 게 물티슈인데. 그럼 물에 깔아서 써줘. 지는 계란 후라이 5-6장씩 처먹으면서 물티슈 두 장 쓰는 줄 알고 지금 이응지로를 하네. 루디님 코우타라고 신마방이래. 신마방 돼지야. 죄송한데 루디님 블랙 당하실래요? 왜 깝치세요? 저 님 처음 보는데.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식이 있고 예 그런 사람이지. 응? 어느 정도 서로 좀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어야죠. 당신 내가 처음 보는데 당신이 뭐 방송에서 채팅창에서 야 이 씨마방 돼지야 코우다라고 씨바라 이러면 제가 합니까? 안 하죠. 말 좀 이쁘게 하세요. 그리고 상스럽게 씨마방이 뭡니까? 비영신. 반갑습니다. 하경이랑 여행 간 거 이제 편집 영상으로 이제 좀 꿀잼을 만들어 보려고요. 예, 존노 너무 워낙 존노 재미여갖고. 신마방. 오빠 왜 입주위가 까맣지? 물티슈로 닦아봐요. 왜 안 했는데요? 입주위 까맣다고? 이 북은 뭐냐고요? 안 알려줌. 예, 안 알려드려요. 예, 제가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예, 제가 모은 이 제가 방송 오프닝 때 트는 이 BGM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예, 이 무료 부금 예? 유튜브에다가 아무리 틀어도 예, 이상이 없는 예, 다 검수해가지고 만든 그런 예, 방송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 재산입니다. 이딴 게 36살이라고요? 왜요? 뭐요? 아이 뭐요? 제가 왜 기분 좋은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왠 줄 알아요? 내일 모레 휴방이거든요? 벌써 일요일이 왔어요. 아 정말. 근데 저 이번 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그럴 줄 알았다고? 왜 why? 뭐가요? 존나 얄밉네 훈제돼지령. 내일이랑 내일 모레 휴방입니다. 근데 또 안 좋은 건 또 뭔 줄 알아요? 내일 비 와요. 그래 내일 그냥 집에 쉴라고. 날치네. 내일은 집에서 그냥 쉴라고 방송 안 켜고. 그리고 랄프는 8시에 제주도 간다고 하더래요. 예 제주도 1박 2일로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갔다 온다고 합니다. 2박 예. 3일입니다. 2박 3일. 예. 수요일 날 온다고? 예. 수요일 날 몇 시? 낮에 옵니다. 낮에. 오케이. 아무튼 뭐 방송에 지장만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여자친구랑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 간대요. 랄프는 8시에 집에 차 놓고 간다고 하니까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집에 있어야지. 뭐 차 타고 드라이브 해봤자 재미 노잼이지. 자락에 있는 여친 없노? 아, 흠이 여자친구 없어요. 흠이는 여친이 없습니다. 응, 비행기 안 떠가지 마. 저는 왜 안 물어봐요,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왜 저는 안 물어보세요? 흠이도 놀러 간다고? 흠이 어디 가는데? 흠이 어디 간다는 얘기 들었어, 랄표? 약속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안 궁금해요. 왜죠? 왜 저는 아 대부도가 친구랑 좋겠네. 재밌게 잘 놀다 와라. 뻘다방 한번 가봐. 뻘다방 진짜 좋다. 뻘다방을 내가 먼저 갔냐 네가 먼저 갔냐 랄프야? 제가 작년에 갔어요. 작년에 갔구나. 네. 재밌게 랄프랑 흠이는 여행을 잘 갔다 오도록 하여라. 형은 월요일과 화요일 집에서. 월요일날 형 집에 있을 거라니까 랄프랑 흠이 둘 다 나가버리네. 기웃기웃. 아니야, 원래 월요일 화요일은 애들 다 집 밖에 나가는 날이야. 외출하는 날. 저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 없어요. 저 월요일 화요일 휴방인데 좀 진지하게 데이트하실 구순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있는지만 얘기하세요. 네. 네, 방송 안 할게요. 사적으로. 없어요? 없으면 때려쳐요. 아, 내일은 바이크도 못 타고 오니까 너무 심심하죠. 집에 혼자 있으려면. 그럼 방송을 해 이 새끼야 라고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에 딱 이틀 쉬는데 그거 안 쉬면은 예? 손해본 느낌 들어서 저도 싫어요. 네? 방송이 뭐가 힘들지라고 삿갓이 다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삿갓이 다리님 한번 해보세요. 미동도 없는 채팅창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멜론이나 깔짝거려 보세요. 하다 현타 올걸요? 아 씨발 이거 마음은 하는 거 아니구나. 에?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뭐가 힘들지래. 혓바닥을 뽑아버릴까 보다. 방송 해보신 분들은 저를 다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로만 있을 때는 나를 봤을 때 욕을 존나 해. 아 이 새끼는 뭐 이렇게 많이 쉬어. 어? 아 이 새끼는 뭐 이래. 불만이 너무 많다가도 자기가 직접 아 나도 방송이나 한번 해볼까? 솔직히 여러분도 방송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예. 막상 해봐요. 그러면 존나 힘들다는 거 알 거야. 어. 네가 직장생활 해봤냐 그러는데 저 해봤어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저도 알바 해보고 저도 다 해봤어요. 야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 어떤 새끼 담배 피냐? 너냐? 예? 어 담배 냄새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나? 제 떨리 열은 거 아니십니까? 뭐야 담배 냄새. 야 흠이가 담배 피냐 방에서? 담배? 어 봐봐 담배 존나 하잖아 지금. 밖에서 아니 밑에 층 올라오네. 아 밑에서 담배 피는 거야 지금? 네. 문 닫고 피라 그래. 네. 저 담배 좀 저 문 닫고 펴주세요. 예. 진짜 그랬어? 아니 여기서 나니까. 아 그랬어요? 진짜? 예. 어. 요즘 아프리카 방송 망했어. 볼 방송이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예. 네. 그건 네 기준이고. 아 우리 서결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다음 영화관 정모
다음 영화는 제가 봤을 때 6월 달에 뭐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볼 만한 영화?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7월 달일 거예요. 아마 7월 달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때 뭐 보도록 하죠. 제가 좀 끌리는 영화가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한번 와 보세요. 네. 갈비 사 드릴게요. 토르. 아, 토르. 토르. 7월에 토르 한대요. 토르. 예. 토르 보러 가시죠. 예. 탑건 안 봐요. 범죄도시 2 재밌었어요. 코트 브로커 감성이나 아마 뭔 말이야? 반가워 상하이로. 원이 어서 오고. 무한 리필로 가는 거지 형? 전날부터 굶고 갈게. 아니 근데 일단 영화관 정모 전에 6월달에 6월 중순에 내가 저기 그 영화표 인증 해야 되나요? 버스킹 한번 하려고. 닥터 스트레인지 2요? 전 그래서 안 봤어요. 예, 나중에 VOD로 뜨면은 봐야지. 오늘 간만에 먹방해줘. 채원이가 명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채원아. 그러지 않니? 너도 한번 시원하게 좀 싸봐라. 어제 보겸을 부탁해가 나한테 몇 개 쌌는 줄 알아? 아, 고마워, 악마코트야. 채원이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싸라. 자기 보겸을 부탁해처럼. 어제 보니까 야무지게 쏘더만, 보겸을 부탁해가. 집 밥 처먹는데 돈 줘야 하나? 라고 하시는 코트 마방조아님은 바로 블랙해 드릴게요. 예. 난 100개 이상 절대 안 쏴. 3, 2, 1. 골든타임 지났습니다. 잘 가세요. 블랙해 드릴게요. 시발 새끼야. 예, 한번 먹고 그 이후로 안 보고 온대요. 예. 잘 가. 아니 생계 위협 발언을 하네. 풍선 얘기 좀 했다고. 야, 네 밥 처먹는데 내가 돈을 왜 버텨야 돼? 그럼 씨발 내가 방송을 왜 하니?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무슨 무료 봉사자인 줄 아나? 건빵들도 새끼가 그런 말은 안 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 진짜 불러갈래. 씨발 기분 더럽네. 개새끼 채팅 안 치는 거 봐. 싸가지 존나 없네. 일로와. 닉네임도 존나 역겹네 씹새끼가. 코트 마방조아래. 지 밥 처먹는데 돈 줘야 되나래 미친 새끼가. 죄송하대요. 죄송하대? 네 죄송해요. 아니 난 너 같은 새끼 어떻게 해야 될까? 코트 마방조아야? 난 어떻게 너 같은 새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떡할래 너? 근데 이 새끼한테 100개 쏘라면 이 새끼 100개 쏠까? 어 안 쏠 것 같지 않아? 그지? 단 한 개로 팬가입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냥 죄송하단 말로 그냥 안 풀려. 저딴 얘기 하는 거는. 좋은 곳 양지 보내버리자. 응. 100개 넘게 쌌어요? 무려 160개나 쌌네요. 그래? 네. 닉네임 원래 코트팬 아방구였는데 밑변했네요. 어떡할까 얘? 아 어떡하지 얘를? 얘를 찢어버릴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큰 손이니까 좀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얘 찢을까? 어? 아 진짜 싫어서 그래. 블랙 하면은 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마방 좋아요. 닉 변할 게 아니야. 닉 때문이 그런 게 아니야. 지 밥 처먹는데 돈 줘야 하냐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난 기분 나 이 말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네가 뭔 닉네임을 쓰건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이딴 얘기가 난 되게 기분이 나빠. 아 영통? 영통은 좀 그렇지. 얘도 초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아, 풍선 아니고서는 내가 안 풀릴 것 같은데 얘한테. 형 그냥 한번 봐주자. 쟤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 텐데 한 번만 봐주고 또 그러면 블랙하자라고 할 뻔. 빨리 안 쳐내고 뭐해 시벌. 야, 너 빠딱빠딱 대답해라. 너 지금 양심껏 몇 개 쏠 수 있어? 내가 기분 풀릴 수 있는 별풍선 개수와 너가 진정성 있게 사과할 수 있는 별풍선 개수랑 맞춰보자. 우리 협상하자. 협상 내고 가능. 몇 개 쏘실? 장난이야 임마. 앞으로 그러지 마이. 예. 봐봐, 너도 기분 나쁘지? 너도 당황스럽지? 너 한 명 잡아다가 풍선 쏘게끔 만드는 분위기 만드니까 내가 언제 이런 분위기 만든 적 있어? 건방진 새끼. 한 번만 더 그 지랄해. 얼굴 안색이 좀 안 좋다고요? 말씀드릴게요. 저요 탔어요. 그리고요 잠 좆도 못 잤어요 진짜. 예, 네. 잠 존나 못 잤어요. 자다 전화 와가지고 럭캠한테 전화 왔어요. 예. 다음 주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 방송. 제가 라이딩 방송할 때 공지에다 써놓잖아요. 저와 함께 바이크 타고 1박 2일 여행 가실 럭캠 분 계시면 쪽지 주세요. 그걸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부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했더니 그 꽤 많이 왔어요. 저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근데? 아, 나 진짜 나 좀 놀라워요. 아, 저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아, 진짜로요. 예. 네. 몇 명인지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증 안 하면 뭐다? 형 같은 찐따 피바람 먹기 딱 좋거든. 저 해벌죽한 표정하면서 물어보니까 뭐라 안 들렸네. 그래요? 아니 나 협박 안 했어요. 먼저 연락 온 거잖아요. 유튜브에다 올리라고? 유튜브 올리는 좀 아니지. 유튜브는 좀 약간 선비 감성이라. 예. 그리고 크리에이터랑은 방송하기 힘들죠. 크리에이터랑 어떻게 방송해요?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기획하고 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역캠들이 계곡 가자. 그런 거 아니지. 어허.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세요. 예. 여행 방송 한번 또 1박 2일로 야무지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역캠.
입술이 항상 말라있는 게 건강에 안 좋다는 신호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제 건강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죽으나 근데 해야지 어떡해요. 취미도 즐겨야겠고 일도 해야겠고 예? 돈도 벌어야겠고 욕심이 많은 걸 어떡해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네. 아 우리 파워레프트가 500개 죽 먹으면 안 되냐고? 오늘 죽 먹으면 안 되나요? 죽을 시킬까? 시킬 때가 있나? 래프야? 죽 한번 시켜볼까요? 어 파워레프트 많이 쏘네 그래도 요즘 아니 농노형님 죽은 내가 다 먹었잖아. 어 죽 있습니다. 남았다고? 아니야 이거 배달 죽도령이라는 것이 있대. 죽도령? 배달비 얼마야? 배달비 2,000원입니다. 죽 무슨 무슨 죽 있어? 아 근데 배 안 고파 안 먹을래요. 시키지 마. 배 안 고파요. 아까 발이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뭐 시켜 먹었어요. 돈까스 또 먹었어요. 아 진짜 배불러요. 농노님 죽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어 인정. 농노형님 죽이 진짜 완전 진국이지. 아니 기름진 거 먹지 말아야지. 다 걱정하는 거야 지금? 그럼 몸에 좋은 거 좀 사 먹게. 풍 좀 줘. 응? 나 몸에 좋은 거 좀 사 먹자. 나 내일 장어 좀 먹자. 어? 장어 20만 원어치만 먹게. 다들 좀 십시일반 좀 보태주면 안 되겠어? 나 진짜 몸보신 좀 할게. 어. 마시다시. 아 뭘 돈이 와 자꾸 그 부자 프레임 좀 씌우지 마 진짜 억울해서 그래. 어. 아 우리 서결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장어를 먹을 적에는 장어가 아무 생각 없어.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쉬는데 바이크도 못하고 밖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랄프도 집에 없고 흠이도 집에 없고 씨발 난 집에서 혼자 뭘 해야 되는 걸까? 진짜로? 어? 나 집에서 혼자 뭐해? 게임 시청자랑 게임? 아 게임도 손에 안 잡혀. 아 우리 원희가 원희가 또 100개 나있다 나이다 원이 고맙다. 장어 먹어 그럼. 원아 밥이나 좀 사줘라 새끼야. 응? 원이 전마가 이제 바이크 타는 그 콧바퀴 중에 한 명이고 전에 같이 라이딩 방송 했을 때 자주 왔던 그 자주 왔었잖아. 원래 원래 그 형광개이랑 원이랑 전마랑 해가지고 셋이 우리 셋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전마 이제 뭐 사고 나가지고 뭐 다친 건 아닌데 바이크가 좀 많이 다쳐갖고 이제 바이크를 수리를 맡겨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같이 발휘를 못 다녀요. 그래갖고 지금 일만 하고 있는데 전막 경찰인데 돈이 뒤지게 많나 봐요. G80을 뽑았더라고. G80을 예 한두 푼도 아닌데 너 솔직히 말해 너 비리 경찰이지. 어 부부가 경찰이래. 부부가 형사래. 남편은 이제 그 저 뭐야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이제 저 저기 있잖아 그 그 불법 체류자들 그거 잡고 이제 와이프분은 저 강력계에서 일한다 그랬나? 아무튼
원이 전만은 비리 경찰이 맞다. 아니 돈이 존나 많아 쟤. 질방하세요. 야 비리 경찰. 형 맛있는 거 좀 사줘. 응? 경찰이 근데 이 방송 봐도 돼요 근데? 아니요 콧박이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어요. 예 오늘 발이 갈 때도 예, 길거리에서 알아본 거 봤어요. 그냥 바이크 타고 가고 있는데 어? 어? 저 코트형 바이크 아니야? 예 이제 콧박이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어요. 진짜 밖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존나 많이 만나 콧박이들을. 아 진짜로? 다음주에 수리 완료돼? 그래요 일요일은 참 기분이 좋아요. 다음날이 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불금같은 그런 느낌이려나? 나한테는? 예 뭔가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 아, 일주일을 정리하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좀 게임 방송도 할 거고 오늘 존나 방송 프리하게 할 거예요. 시청자 수 이런 거 다 떠나갖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틀 못 보니까 너무 화난다고. 이틀 못 보는 게 왜 화가 나? 이해가 안 가네. 내일 아침 10시에는 인천 BMW 가가지고 이제 만키로 점검 받아야 돼요. 벌써 점마 만키로 탔어. 2월 22일 날 뽑아갖고. 미친놈이다. 세 달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 100일에 만키로 타기. 미친놈이지. 하루에 100km씩 탄 거야. 미친놈처럼 존나 많이 탔지. 딸배 수준으로 탄다 그러네. 딸배 그 이상이지 나는. 반갑습니다 철박이 형님들. 뭐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오전에 10시에 그 BMW 갔다가 만키로 점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예 집에 와갖고 그냥 푹 자야지 뭐. 근데 내일 비가 오는데 부평까지 어떻게 바이크 타고 어떻게 가냐. 잣됐네. 예 퇴근업이야? 아 진짜? 왜 어? 원래 군이 아 퇴근업이야? 아 그래? 몰랐어 어 진짜? 철거업이야? 알았어. 어서와. 내일 비 올 텐데 어떡하냐. 아 이거 씨발 점검을 미뤄야 되나. 팔 탄 거 봐 여기. 팔 탔어. 네. 너무 탔어. 네. 그래서 내일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종일 쉬려고요. 그 뭐냐. 아 뭐하지? 월요일 화요일 쉴 때 이걸 바이크도 못 타고. 아 진짜 존나 할 거 없네. 좆됐네. 여자 만나라고? 만날 여자가 있어야 만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 타는 거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 오전에 방송 보는데 뭔가 걱정이 되더라. 언제나 바람과 죽음은 내 곁에 있는 법이야. 바람과 죽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거야. 야소냐고?
하색이 말이요. 오늘 하루도 죽지 않음에 감사하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운전 스킬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사고 날 일은 없지. 웬만해서는. 근데 운전 족같이 하는 이제 그 저 네바리들이 좀 문제지. 네 바리가 차. 다음 주 기대되지 않냐? 어떤 여캠이랑 1박 2일 여행 다녀올지. 앞으로 그냥 아예 그냥 고정으로 박아놓으려고 그 공지를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할 때마다. 안 알려주지. 어떻게 알려줘? 존나 감없다. 아직까지도 하경이를 찾는 애들이 있네. 아 대체 왜 이렇게 감이 없는 거야? 너무 찐따 같은 채팅. 너무 찐따 같은 생각이네 그거는. 하경이랑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술 먹방 때 그렇게 개 노잼으로 내가 똥꼬셔 존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잼 방송했는데 또 하경이랑 하면은 그게 맞니 그게? 어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형 어제 BJ 말동님이라고 얘기한 그분 아냐? 그분은 또 나중에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분은 진짜 바이크를 타는 분이라서 그 방송도 존나 기대가 돼. 아프리카 여자 BJ 중에서 바이크 타는 사람 유일할걸? 이종 소형 따고 지금 막삼 타다가 막삼 정리하고 닌자 400 알차 샀다더만. 그거 이제 6월달에 나오면은 그거 이제 튜닝 끝나면은 이제 그때 같이 타고 방송하려고 하고 있어. 통화 한번 했어. 또 시작됐다. 주영스트가 형 주워왔는 거. 개잡소리 하는 거 존나 귀여워. BJ명 절대 안 알려줄 거야 채원아. 왜 내가 안 알려주는지 알아? 그 이 다음 주에 하는 거를 왜 안 알려주냐면은 너네를 못 믿겠어. 내가 여기서 닉네임 얘기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코트 조심하세요. 코트가 방송에서 님 언급했는데 님 빼박이네요. 하면서 이간질할까봐. 난 그게 싫어. 분명 그 지랄 하겠지. 오 코트야 축하해. 누구야? 와 얼굴 완전 궁금한데? 꼭 본방 사수할 테니까 그 BJ 이름 좀 알려주면 안 돼? 이 지랄 하다가 막상 알려주면은 이간질 존나 하겠죠? 내가 니네를 모르냐? 힌트 절대 안 주지. 왜 내 방송 망치는 짓을 내가 왜 해? 아무튼 이거 공지로 해놓으니까 여캠분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호영이 원이야? 투이야 방송하냐? 키우키우키우키우 내 쪽지 내용을 어떻게 검색으로 알 수 있어, 에미야? 너 닉네임 참 천박하다. 에미가 뭐냐, 에미가. 아유, 우아한 새끼. 저 새끼가 나이를 처먹어도 저렇게 천박한 게 사라지질 않네. 한심한 새끼 저거. 닉네임 어떻게 에미야? 아, 더러운 새끼. 철 좀 들어라 철 좀. 마이애미 모르노. 재밌냐? 재미 뒤지게 없다. 코트야 신곡 안 내주냐? 노래 아 그 몰라 아 그 뭐 연락이 오긴 왔는데 작곡가한테 하고 싶지가 않아. 글마랑 케빈이랑 왠 줄 알아? 나락 갔을 때 연락 한 번도 안 주더니
연락 한번 왔지. 정상수 번호 좀 알려달라고. 씨발. 저한테 왔어요. 위로의 한마디도 없이. 그래도 좀 친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락 가니까 완전 씨발 그냥 남남 취급하다가. 아이고 타은이가 천사계를. 난 내일 가게 오픈 준비해야 돼서 가본다고. 나중에 그 가게에서 야 타은아 너 요즘 진짜 많이 쏜다. 너 너무 고맙다. 나는 진짜 너 약간 예비 열혈이라고 생각을 한다. 타은아. 가게 좀 잘 되나 보다. 아니 가게 위치 좀 한번 쪽지로 알려줘. 나중에 바이크 타고 한번 갈게. 뭐 하는데? 음식점? 뭐 아이스크림? 뭐야? 빙수 가게야? 뭐 하냐? 너? 그럼 갈게. 밥 먹으러. 뭔 가게인데? 정말 말이 없노. 응? 그냥 음식점 맞아. 그냥 음식점? 갈게. 쪽지 한번 보내. 한번 갈게 진짜로. 마감거리고 있노. 그러니까 미친놈 새끼들. 아 알려주기 싫을 수도 있지. 그냥 음식점이래잖아. 나한테만 나중에 알려줘. 한번 갈게. 타은이는 진짜 고맙지. 타은이가 우리 방송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운명인 것이야. 원래 트위치 TV에서 활동하다가 50만 원 큰맘 먹고 한방 딱 쌌는데 그 스트리머가 아는 척도 안 했잖아. 감사합니다. 50만 원 고맙습니다. 이지라이 때문에. 그래 우리 방송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방송은 적응 잘하고 있지. 나중에 기회 될 때 주소 보내줄게. 그래. 요즘 바쁘겠구나. 바쁘 나중에도 방송 많이 보니까 좋다 야. 자주 와 우리 타은이는. 타은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 아이고 우리 또 나이젤이 또 100개. 나이젤 너무 고맙다. 나이젤 고마워. 바이크 튜닝샵 하는 코박이 있으면 조합이지겠네. 그닥? 왜냐? 지금 다니는 센터 자체도 사장님이 날 알아. 그래가지고 되게 싸게 해주셔. 청라 센터 어디로 가냐고? 후바이크라는 곳으로 가. 코트님 저는 콧박이 12년차 잘가. 바로 블랙해줄게. 정 매기는 거야. 나 네 방송에 나 네 방송 12년 봤는데 돈 한 푼 안 샀다. 어때 코트야? 나 너 공짜로 즐겼어. 매기는 거지. 씨발 꺼져. 티내지 마. 아 저런 애들은 내보내는 게 맞다고 봐. 매기는 거지. 어떻게 12년 동안 팬 가입을 한 번을 안 하냐. 아 난 저런 애들 싫어. 어떤 소리로요? 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팬 가입 안 해. 아니 여러분들 팬 가입 받아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추접스럽잖아. 그럼 맨날 본방 사수할게.
피보낙지는 12년 봤으면 시청료라도 좀 내라. 굳이 좀 찐따 같다 말하는 거. 재미도 없고 형 돈을 나한테 주면 안 돼. 그 맨날 본방사수할게. 저런 애들은 채팅도 읽기 싫어. 채팅 안 쳤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너무 감 없는 소리 하니까. 뭔 소리야? 일요일은 우리가 그냥 좀 편하게 방송합시다. 예. 일요일은 좀 나도 편하게 방송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 오는 날은 반신욕이라도 하면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요. 아 내일 아, 비 와. 정말 감사합니다. 13년 차면 나이 어느 정도 처먹었을 건데 한계를 쏠 돈이 없어? 노숙해? 역시 타은이가. 아 우리 타은이 정말 너무 고맙다. 전마는 놓치면 안 돼. 전마한테는 진짜 잘해줘야 돼. 전마는 진짜다. 그 트위치 스트리머 50만원 받고 이렇게 쌩깐 이유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나 같았으면 씨발 5천개 타였으면 바로 진짜 응딩이 야무지게 흔들었을 텐데. 돈이 별로 그렇게 궁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혹시 그 사람 금수저야? 그 방송인? 페이커한테 50만원을 쌌는데 페이커가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그럴만한 품격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종겜 BJ야. 남자래. 제발 내가 돈만 많았으면 고형 여캔 마냥 뒷고 존나 시켰을 텐데. 보니까 아하. 문화에 찌든 염이 새더라. 봐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 그만해.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염이세야. 나도 여자애 미친 새끼야. 근데 난 몰카는 나는 진짜 몰카는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거야. 어우. 염미제를 넘어서 색독이 여기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냐? 다 똑같은 거지. 돈미제 지금 금다는 거 깨달았다. 아우 야 나가 왜 이렇게 관심 끌라 그래. 바로 불내겠어. 잘가. 뭐하는 거냐 저 새끼.
뭘 깨달았대. 깨달음을 얻고 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다. 게이드라 늘 해본 적이 없죠? 발이 갔다 와서 오늘 솔직히 거의 못 잤어. 한 1시간 반 잤나? 못 잤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왜냐면 아까 내가 카페에 가갖고 선셋크루즈 가가지고 그 아메리카노를 완샷 때렸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와갖고 커피랩을 좀 했잖아. 20분 잤잖아. 돈가스 먹고 배불러갖고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빠져자. 4살짜리 애도 아니고 코 골고 아주 잘 잤어. 아까 그 채팅창에 그러더만 지금 상황 내용으로만 보면 4살짜리 애라고. 돈가스 먹고 식당에서 자는 거. 진짜 의자에 잘 잤어. 20분 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잠을 거의 못 잔 거지 지금. 팝업모드? 팝업모드 몰라. 나 아프리카를 안 봐갖고 잘 모르겠다. 근데 아프리카 어플 킬 때는 방송할 때 말고는 킨 적이 없어. 아 근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집에 내일 존나 심심하겠다. 혼자 있으려면 뭐하지 나. 누굴 만나? 남자 팬 만나서 뭐 하라고? 아우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애들아 일을 하고 취미가 있어야 해. 아니면 피폐해지더라. 맞아. 원추님, 나 내일 일 쉬는데 부안 격포 간다고? 부안이 어디예요? 누구랑 가세요? 친구랑? 동성 친구랑? 여자들은 동성 친구들끼리 잘 다니더라. 나는 이제 동성 친구들, 그러니까 바이크 타면서 사실 뭐 남자애들이랑만 다니는데 꼬추 새끼들끼리 막 되게 경치 좋은 데 가갖고 항상 하는 말, 아 씨발 이런 데를 여자랑 와야 되는데.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동성들끼리 되게 잘 다니더라고. 보니까 지들끼리 사진 찍어주고 하하호호 하면서. 아 우리 카페맨 100개. 아이고 내일 좀 비 일찍 그치면은 모이자. 우리 타지마 주고 단톡방 개새끼들아.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비 종일 올걸? 내일 보니까는 강수량 70%더만. 강수 확률.
아침에만 잠깐 온다 그러는데 그게 또 말라 마르면 또 모르지. 코티야, 조영민님이랑 어떻게 아냐? 같이 바이크 카페 갔던데. 조영민님이 누구야? 조영민이 누구야? 어, 털음 나온다. 조영민이 누구야? 셀럽? 응? 난 조영민이 누군지 몰라. 근데 바이크 카페 같은데 가면 이제 사진 많이 찍어주지. 어, 그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좀 유명인이었나 봐. 어. 어그로야? 아, 그래? 조용민아 누구지 몰라. 몰라 누군지. 알게 뭐야. 아이고 이야, 우리 무용수 10년 동안 내 방송 봤어. 아, 호트성 10년 동안 형 방송. 그래? 불알 두 명이서 그냥 마주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술 안주거리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좀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해라. 어?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 그게 뭐냐, 남자 둘이서 그냥 BJ 얘기 나고 자빠졌고. 굳이 내 얘기를. 그러니까 아, 오늘 방송 4시까지만 하자. 오늘 좀 일찍 끄자. 2시간 일찍. 물음표 해봐. 오늘은 좀 4시까지만 하자. 그냥 푹 좀 쉬게. 예. 응? 진짜 뒤지기 싶으신가요? 응? 내 희망이잖아. 와이라노 이거 민마들. 민마들 와이라노. 우리 목타기가 100개. 나이트. 나이트. 월화 휴방인데. 월화 휴방인데 단축 방송 한다고. 진정해 주세요. 월화 휴방인데 단축 방송 2시간 일찍 종료하는 거? 아니 근데 잠깐만 봐봐라잉. 내가 어제 16시간 방송했는데. 여기 형들 아직도 눈치 밥 못 먹었어? 이 형 여자 있으니까 일찍 보내달라고 하는 거잖아. 답답하다 정말. 아니 내가 어제 16시간 방송했는데. 가르치는 애들 몇 명만 본보기 보여줍시다. 어 맞아? 애들아 요풍 빠는 건데 왜 그래? 그건 네 사정이라고? 엄마? 꼬배 이걸 내 새끼 아작내야겠다. 난 그 방송 안 봤는데? 지금 끊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돼지 새끼야 좋아하니까 네 이야기하지. 술자리에서 진지한 이야기 서로 싫어해서 안 해. 맞아? 쥐약 처먹은 소리하지 마세요 태훈씨.
다들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뭐가 문제니? 안 걸려서 그런 거면 인정할게. 내가 문제야? 사정 생긴 날은 사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코지가 뵐게. 오늘은 4시까지 할게 그냥. 양해를 해주세요. 4시에 보내드리고 고기도 몸. 오늘 우유 조금만 줄여주시고 4시에 빡종하십시오. 4시에 빡종하래. 오, 4시까지 할게. 4시까지 하는 거는 인정해 줘야 돼. 아이고, 아이고 우리 타은이가 또 천사계를 또. 타은이가 또 천사계 너무 고맙다. 진짜 타은이의 이 할당량이 너무나도 크다. 장사 잘 되나 보다. 어? 너무 고맙다. 오늘은 아 씨발 저 새끼도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어? 내 친구 아니냐고? 바이크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으로 5시로 휴고보다.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 건 소리 안 커. 나는 그 저기라서 소리 안 커요. 아프리카 트윈 저거 내 거 같은 경우는 구변을 다 받았어. 구동계 변환 이쪽 해가지고 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야. 쟤네들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고. 이번 주 캠방 4일밖에 안 하는데 4시에 끄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그럼 공방 있는 날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라고 할 방도가 없잖아. 내가 공방 갔다 오고 나서 목요일 날인가 우리 좀 분위기 안 좋게 방송했던 날 기억 안 나요? 오프닝 때 내가 내 사정 다 얘기해 가면서 그랬던데 그때는 어? 아휴 니 그래 니 좀 쉬어도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더니 그땐 그때고 지금 지금이야? 우린 지분이 적어 타운님보다 더 쏘고 얘기하자. 아니 그냥 6시까지 할게. 아니 됐어. 아니야 됐어. 하루 지나면 다 까먹. 아 됐어. 나 6시까지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방송. 아니 뭘 해도 이렇게 비꼬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지발년들아 우리 애저훈 또 아프면 어쩌려고. 아프면 또 엇가 존나 하겠지. 진단서 다 뽑아주고 다 보여주고 해도 어디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 뭐 찢어져가지고 그거 맥 그거 막 꼬매거나 이런 상처 같은 거 없으면 안 믿어주잖아. 군대에서도 다 그러잖아. 피 나면은 오 진짜 아픈 거고 피 안 나면은 안 아픈 거고.
6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인심 쓰는 척 한다 그러는데 내가 원래 계획이 4시까지 하려고 그랬어 오늘. 이 새끼 배병인데. 원래 4시까지 하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16시간 방송하니까 좀 피곤하긴 하네. 잠자 시간이 부족해서. 솔직했지? 굉장히 솔직하지 않아? 예, 군대 간 거 목발 정도는 짚어야 할 듯. 애초에 내 계획이었어. 오프닝 때 얘기하고 합의점을 가지고 그러고 갈라 그랬지. 긴거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자. 이런 비행시 평균 방송 시간 긴데 애들은 몰라. 그게 문제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알려면 다 한번 블랙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채팅창에서 거슬리는 채팅 쓰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그런 애들 있으면은 싹 다 블랙이 하겠다. 어차피 저런 채팅 쓰는 애들 나랑 안명식도 없잖아. 한번 블랙 당하고 한 일주일 후에 한번 봐봐. 아프리카 방송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 방송이 해자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다들 켜놓고 보다가 4시 전에 안 나. 키키키키 그냥 풀텐션으로 4시까지 해줘. 좀 그러지 좀 마. 왜 그래 다들 나한테.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이해가 가. 솔직히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가 6시까지 딱 하고 끝내면은 솔직히 이번 주 깔끔하게 한 거 아니겠냐. 어떻게 보면은 네가 수요일 날 하는 그 공방 같은 경우도 나는 좆도 관심 없고 난 그냥 네 개인 방송만 보려고 온 건데. 근데 그거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좀 서름이야. 왠지 알아? 솔직히 난 공방 때 첫다리도 못 찍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내가 MC 보면서 너무나도 좀 참담한 현실이야. 공방 당연히 안 보는 거 여러분들 보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그거 안 보는 거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때 와가지고 응원해주는 팬들이 진짜 팬들이지 어떻게 보면은. 누가 하래가 아니라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 노가다 김씨야 왜 그래? 왜 이렇게 너 말 믿게 해? 너 토크원 하지? 공방 노잼인데, 그러니까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뭐 노잼인 거 알겠고 다 그런데 수요일 날 하는 그 공방에서 그 공방 하려면은 내가 말했잖아. 나 내 입 아픈데 내 입 아프고 또 씨발 듣기 싫은 얘긴데 이거 봤던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왜 내 그 모르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존나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줄게. 그날은 12시부터 준비해야 돼. 아침 12시 일어나가지고 전날 6개 방송 하잖아. 그럼 4시간 자. 그러고 나서 준비해갖고 저기 바버 레오 바버샵 빨리 가갖고 머리를 해. 머리 2시간 만져. 그러고 나서 또 옷 사러 가. 정장 입어야 되잖아. 옷 사러 가고 또 정장 막 탁 해가지고 또 3시 반까지 가야 돼. 강남까지 가가지고 또 리허설 해. 밥 먹어. 뭐해 계약서 써. 뭐 하면은 7시가 또 방송 시간이야. 7시부터 9시까지 또 방송을 해. 그러고 가고 또 집에 또 청라로 1시간 걸려가지고 또 집에 와. 그러고 나서 또 1시간 뒤에 또 11시 방송 켜갖고 6시간을 또 방송하라고? 6시까지 또 방송하라고? 7시간을? 미친 거 아니야?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죽겠더라. 뭘 다 그러고 살아. 나 너무 심한 말 나올 뻔했다. 나 방금 너한테 미친 10년이라고 할 뻔했는데. 말이 되냐 그게?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러면 방송 1시간 연장당 1개씩 쓰고 연장시켜 그럼? 그게 깔끔하다. 그래. 아 존나 화나고 순간 국회하고 한마디 할 뻔했네. 그날이 수요일이 그런 날이야. 매달 수요일 그러니까 매달 25일이 그런 날이라니까. 근데 그런 날에 거기다가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나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잠깐 모바일 방송 키면서 집에 가는 길에 소통이라도 좀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내려고 그랬어. 근데 그랬더니 뭐? 내가 저기 뭐야 그 회식 근데 그니까 코로나가 2년 동안 있었잖아.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잠식이 됐고 정부에서도 코로나 규제를 좀 풀었으니까 아뮤소 이제 나온 사람들 다 참여자들 해가지고 MC랑 뭐 운영자들 다 해가지고 한번 가자. 그게 사회생활이야. 사회생활. 가스 숙성하시던데 잘 된 것 같네요. 그 사회생활이라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이라. 야 근데 얘들아 나 지친다 솔직히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런 애들 블랙하면 나중에 나한테 쪽지로 형 장난이었어요. 그럼 나 입장에서 힘 빠지는데 나 블랙하는 거 절대 안 푸는 거 알지? 나 진짜 블랙할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네. 지금 할게요. 어제는 블랙 좀 해줘. 듣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 말이 오라. 그냥 무조건 방송 무조건 해야 돼. 블랙할게. 데리고 하고 싶지가 않아. 저런 애들이랑 마주하는 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야. 블랙 무조건 블랙. 코트넥콘 블랙. 근데 봐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운영자님이 이제 얘기 꺼내더라고. 2년 만에 저 디프리 하는데 쓰악다 전에 개그 틀렸들 다 코트님 가면 간다고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안 가면은 그게 맞니 얘들아? 어? 그 사회생활인데? 가야지. 그거 내가 거기서 좀 따리수도 좀 나오고 방송 좀 경력 좀 됐다고 거기 안 나가는 게 맞아? 평소엔 그렇게 사회생활도 운운하더니 갔어. 가야지. 미리 공지 올렸어. 여러분들한테 오해 주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나조차도 뭔가 이제 그냥 그 휴방에 대한 그 공포감 같은 게 있나봐. 그래서 담배 피면서 형님 뭐라 그럴까요? 이거 디프리 간다 그러면 애들 또 지랄할 텐데. 하, 담배 가져봐. 일단 무조건 찍어. 그래 동영상 공지 올렸어. 그랬더니 베스트 댓글. 늙엄마요. 헤헤. 늙음해요. 헤헤헤. 이 새끼는 방송하기 싫어서 뒤질라 그러네. 에? 공방 핑계대고 또 방송 안 하겠지. 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어떻게 살아가?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봐. 죽여 날 그냥. 날 죽여. 해탈했다니까. 지겨워 이거 설명하는 것도. 하기 싫어 나. 어? 코드님 힘내줘. 지긋지긋하다니까? 방송 오래 보고 싶으면 자꾸 코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이런 비행신. 드라펜인 척 억가하는 애들 걸러내자. 그래가지고 술 먹는 자리에서 술 먹다가 한 1시쯤인가 이제 핸드폰 딱 쓱 보고 카페 봤어. 올라온 글. 새벽에 뒤풀이 한다더니 뒤풀이 끝나고 와서 집에서 게임 방송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나? 좀 너무하네. 이번 달 진짜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닌가? 아우 형 이럴 거면 프리선언에 올 때마다 휴방으로 싸우는데 하고 싶은 게 방송하자 끝도 없다. 그 전 상황도 모르고 얘는 이제 와가지고 이 새끼 또 휴방 갔다 또 얘기하네. 또 팬들이 또 싸우네. 아우 지겨워. 그러니까 모든 건 내 탓이야. 정신병 안 걸리겠냐? 쟤는 또 이래 나한테. 휴방 갔다 팬들이랑 싸우지 말래. 그 전 상황도 모르는 채로. 난 뭐야?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봐야 3시 정도 되면 고라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쌍디귿이나 치고 뒹구는 개백수들이 스트레스 그만 줘. 아이고 어? 타은아 또 천상에 너무 고맙다. 넘어오지 마요 좋은 나. 매력적이네. 이런 비행신. 미치는 거야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과로로 뒤지란 얘기야. 아니 생각해봐봐. 11시에 일어나갖고 그 모든 일정 마치는데 9시야. 또 생방송하고 또 7시간 더 추가해. 와 16시간을. 근데 나 그거 한번 했다.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4월달에 그 짓을 한번 했지. 죽겠더라 진짜. 아미소 맞추고 와갖고 집에 와갖고 바로 다 방송 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시부터 6시까지 또 7시간 방송할게요. 그거에 이따 16시간 딱 깨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죽겠더라 진짜. 진짜 못하겠더라 그 짓을. 잘 보이려고 했지. 칭찬받고 싶어갖고 방송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갖고. 근데 항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안 돼 그게 잘. 그래 나 포기하려고. 오늘 밥은 뭐 먹을 거? 그래서 오늘 좀 2시간만 좀 줄여달라고 얘기했더니 나보고 죽으래.
진짜 피로가 쌓여서 그래. 피곤하다는 얘기 하고 싶지가 않다. 어. 4시까지만 좀 하고 좀 보내줘라. 2시간 양보 좀 해줘 제발. 인간 대 인간으로 부탁을 할게. 다른 이유가 아니야. 솔직히 진짜 잘 많이 못 잤어. 18시간 했잖아. 코디 형 힘내세요. 아무튼 이렇게 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경계할 수는 있어. 난 그건 알아. 그건 알아. 지금 인정 하면서 내 얘기에 뭔가 맞춰주니까 지금 약간 그동안 12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 새끼의 어떤 특유의 게으름과 이 새끼라는 이 윤태훈이라는 새끼의 특유의 게으름과 이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 씨발 이 새끼 말대로 들으면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채팅창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야. 윤태훈의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건가? 아니면 이 새끼가 진짜 피곤해갖고 한 번쯤 보내주는 게 내가 이 새끼를 방송 좀 오래 본 시청자로서 맞는 건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정 치면서도 아 씨발 이 분위기에서 내가 이걸 깨고 뭐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나쁜 새끼 같기도 하고 이 새끼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오락가락 하잖아. 근데 나 진짜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할게. 나 좀 알아줘. 어? 제발 부탁할게 진짜. 보라방송 BJ 중에서 매일같이 7시간 하는 사람 없어 진짜로. 제발 평균 시간대 내가 제일 높아. 알겠지?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컨텐츠 하고 천천히 갑시다. 어 뭐야? 응 울품하다. 두 개제. 쌈면에 피자. 담배 좀 가온나. 예. 화장대 위에 있다잉.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침 6시까지 안 한다고 지랄하는 애들은 다 개백수인가? 아니 개백수가 그렇게 많다고? 엉? 엉? 예전엔 내가 좋게 생각해보려 엉. 그랬어. 어 방송 오래 보고 싶고 네 방송이 좋으니까 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고 백식고개. 근데 솔직히 기웃 규방안에 일찍 방종안에 이딴 걸로 지은 비유하는 방송은 여기밖에 없다. 근데 내가 엄마들이 참 그래도 피곤해도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무조건 6시 충들은 전마들이 일을 안 해. 전마들이 일을 해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전마들은 백수야. 일을 안 해. 전마들이 일을 돈을 벌어와야 나한테도 후원을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방송이 굴러갈 거 아니야. 어? 팩트야 그거. 전마들은 일을 안 하는데 방송에 굴러가겠냐고. 눈썹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로잔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잔다? 한테 용돈이라도 받아와서 펜가입이라도 해라. 개백수 건빵들아 알바라도 구하자 오늘부터. 아니 근데 난 다 좋아. 여러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좀 마지노선 딱 잡아갖고 그래도 오늘 딱 4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다 좋아. 팬가입 안 해도 좋고 다 좋은데 말만 좀 밉게 하지 마라. 나 그것만 바랄게. 건빵 씨발 새끼들아. 건빵도 좋아? 건빵도 좋아. 저 새끼들도 어떻게 보면 잠재고객 아니겠어? 근데 말을 밉게 하지 마. 말 밉게 하면 나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아 방송을. 진짜로 리얼로 욕 처먹어가면서 내가 왜 내 스스로 어? 고통 주면서 방송하고 싶겠냐 건빵들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은 어? 그렇잖아. 형 그럼 여캠들 별풍 법대로 버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 족같진 않아. 13년 차가 건빵인데 정말 건빵이 좋아? 말 족같이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극한의 가성비충들. 그런 애들은 싫지. 그러나 이제 블랙 하잖아. 방관리 하잖아 이제. 저 개병신들 말에 노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멘토리 어서오고. 아유 내가 뭐 건빵 혐오하고 뭐 그럴 그게 되냐? 그건 아니지. 알았으니까 스겜 스겜 하라고 자꾸 서두르는데 내 알아서 한다. 방송에 자꾸 개입하지 말아라. 전생을 살면 방송 키든 안 키든 별 신경 안 쓰이던데 심심할 때 한 번씩 보고. 되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 오슈 조금 하고 오늘 좀 게임 방송 좀 조지죠. 예 게임 방송 좀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저번에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 지소. 예 치즈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개샘푸드 하실? 아 그거 안 할래. 그럼 개초딩 게임 안 해.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니 스팀 게임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 게임 방송도 좀 하고 소통도 널널하게 하고 뭐 그냥 좀 편하게 프리하게 방송할 테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저를 심심할 때 와서 풍 쏘고 잘 땐 저서 시간 신경도 안 쓰는데 왜 시간 가지고 지골들인지. 그래 제일 많이 쏘는 우리 타은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네가. 게임 좀 잘 골라봐. 그러려고. 아이 우리 구타 유발 중에 또 100개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마워. 잘 사줄게.